포퓰리즘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의의 포퓰리즘은 최소 정의를 활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의 대립구도로 보고 엘리트에 대항해서 인민을 가능한 직접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퓰리즘은 그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대중추수주의 또는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인 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념이라는 겁니다. 예,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정병기입니다. 예, 포퓰리즘의 등장과 확산이고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퓰리즘이 포퓰러리즘과 주로 혼동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유형과 역사적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포퓰리즘의 등장과 확산입니다. 포퓰리즘이 대의민주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위기다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 지어서 포퓰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째가 포퓰리즘의 개념과 접근 방법 그리고 포퓰리즘의 유형과 속성, 셋째로 유형별 주요 포퓰리즘 사례를 살펴보고요. 네 번째, 한국의 포퓰리즘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포퓰리즘의 개념은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 40년대 후반에, 60년대 후반인가요? 런던에 모인 수십 명의 정치학자들이 포퓰리즘의 개념을 좀 합의를 해서 도출하자 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그 이후에도 학자마다 각기 다른 포퓰리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실체가 없다, 뭐 신데렐라의 구두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 이제 문헌들을 보면서 포퓰리즘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 포퓰리즘의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도 포퓰리즘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으면서도 그 포퓰리즘을 잘못 쓰고 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대중추수주의라는 번역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포퓰러리즘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퓰러리즘이라는 영어 사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이른바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든가 대중 추수주의 이러한 의미의 개념과는 좀 다른 측면이 현실적으로도 있고 개념적으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광의의 포퓰리즘과 협의의 포퓰리즘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의의 포퓰리즘은 우리가 협의의 포퓰리즘인 인민주의라고 하는 것, 직역하면 사실상 인민주의거든요. People, popular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래서 인민주의라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해도 뭐 꼭 틀리진 않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의 포퓰리즘을 협의의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요즘 잘못 사용되고 있는 포퓰러리즘이라는 대중추수주의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합해서 저는 광의의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예, 포퓰리즘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 그리고 포퓰러리즘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의 문제인데 포퓰러리즘은 주로 현실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 또는 대중 추수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측면 외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직역하면 인민주의라는 말처럼 인민의 이익을 엘리트에 대항해서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퓰리즘의 개념을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포퓰리즘을 연구한 그런 선행 연구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포퓰리즘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포퓰리즘 현상도 그만큼 다양하니까 그 연구도 다양하죠.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뭐 좋기 뭐 수백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연구한 내용 또는 그 방법들을 다시 또 분류하는 메타 분류 방식을 사용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포퓰리즘 연구의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접근 방법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프란체스코 파니자하고 카스미데,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바 로비라 칼트바스, 이 학자들이 분류한 접근 방법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이 현상 자체가 다양하고 또 연구도 이제 많으니까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다양하겠죠. 근데 아까 접근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접근 방법 분류를 합하면 여덟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론까지 하면 이제 아홉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이걸 포퓰리즘 유형을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역사적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고전 포퓰리즘이 19세기 말이죠. 187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러시아의 버나로드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인민당 운동, 또 피플스 파티죠. 그 고유명사로 피플스 파티입니다. 이것을 별칭으로 파퓰러 파티라고, 포퓰리스트 파티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와서 혹자들은 버나로드 운동은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고, 실제로 포퓰리스트란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원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직접 직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어에 치우친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그 시대적 배경이,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 절대왕정 일종의 짜르 체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인민당운동은 자본주의 초기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 시기죠.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자리를 잡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정치경제적 배경에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원을 이룬다고 보는데, 러시아의 버나로드 운동은 상당히 다른 성격이지만은 역사적 기원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인민당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핵심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그야말로 본원적 기원, 이렇게 좀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강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 현대까지 이어지는 포퓰리즘을 고전 포퓰리즘과 비유해서 현대 포퓰리즘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포퓰리즘도 뚜렷이 세 가지의 다른 유형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1, 2차 대전 사이 전강기에 발생했던 거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으로 보자면 1차 포도주의 위기,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이 등장했죠. 그다음 40년대 좀 늦게 나타나긴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또 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었지만 종족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 상당히 다르지만 또 패론주의라든가 이런 포퓰리즘이 나타납니다. 네, 포퓰리즘은 크게 고전 포퓰리즘과 현대 포퓰리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현대 포퓰리즘은 다시 구포퓰리즘, 신포퓰리즘, 포스트 포퓰리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전 포퓰리즘은 19세기 말 러시아의 버나로드 운동과 미국의 인민당 운동이 있고요. 구포퓰리즘은 서유럽에서는 극우와 결합된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페론주의로 나타나는 민중주의가 있죠. 좌파적 이념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신포퓰리즘은 1970년대에 등장한 구포퓰리즘이 신포퓰리즘을 전환한 경우도 있고 새로 나타난 경우도 있는데, 당시에 2차 포퓰리즘 위기에
지원해가지고 정치 경제적으로 양대 정당이 서로 담합을 하고 또 이 양대 정당이 기득권 정당으로서 인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나타난 것이죠. 포스트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남부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우파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데 세 번째로는 아까 최소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최소 개념을 말씀드릴 때 사회관과 정치관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관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의 대립구도로 본다. 정치관은 그런 대립구도 하에서 엘리트에 대항해서 인민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는 대부분 우회민주주의고 그 대의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를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포퓰리즘 내의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신포퓰리즘 이후에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현대포퓰리즘만 다시 또 분류를 하면요. 현대포퓰리즘의 세 가지 역사적 유형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와 결합을 하느냐 또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포퓰리즘은 이데올로기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완성된 이데올로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데올로기와 많이 결합을 하는데 좌파 우파와 당연히 결합하죠. 그것은 뭐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인민관을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봤습니다. 신포퓰리즘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개인주의적 인민관을 수용한 것은 포스트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수용한 부분이 이 그림 속에서 오른쪽 아래, 오른쪽하고 하단에 있는 노란색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주의 영역은 저 갈색, 분홍색에 가까운 갈색 영역이고요.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 그 다음에 아래 위는 극단과 웅군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극단과 웅군 나누고 좌우 나누고 그 다음 이 태극마크처럼 분류하면서 집단주의, 개인주의죠.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회경제주의하고 시장경제주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좌우라고 구분하는 것으로 이게 의미, 내용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좌우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시장경제주의하고 사회경제주의입니다. 네, 포퓰리즘은 엘리트에 대항해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민주주의를 각인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봤을 때 사실 포퓰리즘이 인민을 집단주의적으로 사고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침해하거나 위기에 빠지게 하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퓰러리즘이 아닌 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어떤 그 인민의 다양성 그리고 개인주의를 수용한다면 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또 다른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퓰리즘의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최소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 포퓰리즘의 핵심적 속성이에요. 두 가지 원으로 구성된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핵심적 보편적 속성입니다. 핵심적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개념에 적합한 거죠. 최소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핵심적 속성 또는 보편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포퓰리즘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유형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성격들 이런 것을 부차적 속성 또는 개별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적 보편적 속성 외곽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파란색 바탕색의 파란 것이고요. 이 부차적 개별적 속성은 이념적인 성격도 있고 이념 정책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활동상의 성격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 이제 볼까요? 핵심적 보편적 속성은 최소 개념에서 최소 정의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관과 정치관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사회관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의 대립구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동시에 정치관 엘리트에 대항해서 인민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대변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으면 그 포퓰리즘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요 속성이 있어야 포퓰리즘이고 부차적 속성만 가지고 있는데 이 핵심적 속성이 없다.
그러면 포퓰리즘 아닌 거죠. 그거는 다른 어떠한 명칭으로 이제 불러야 되겠죠. 자, 이 포스트 포퓰리즘의 포퓰리즘은 권위주의 정치를 부정하고 집단화하지 않은 개인들이 분출하는 정치 사회적 분노를 대변하면서 사회운동의 토대를 두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정당으로 창당되거나 성장한 경우입니다. 신포퓰리즘이 케인스주의 위기 때 생겨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에 활성화되었다면 포스트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 위기 시에 신자유주의 대항에서 형성돼서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주의할 것은 구포퓰리즘이나 신자유주의적 신포퓰리즘과 달리 신자유주의에 저항해서 생겨난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신포퓰리즘 경향은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때로 더 강화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포퓰리즘과 포스트포퓰리즘이 양립하는 상태입니다. 구포퓰리즘은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평등,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라는 거죠.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나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즘을 저는 그래서 각인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주의를 우리는 이기주의라든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각인주의라고 본다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동체의 발전이나 공동체 행복이나 행복이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단 한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희생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각인주의,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 포퓰리즘은 그러한 인민의 다원성, 개인주의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스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최소 정의를 가장 잘 정리한 무대하고 로비라 칼트바스의 포퓰리즘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잘 진단한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데모크라시,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주의를 민주주의와 연결지어서 보고 개인주의의 의미를 또는 그 역사적 변화를 잘 추적한 이졸데 카린의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 유용합니다.